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섬선교회 어머니라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 7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. 추모예배는 전남 신안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서 진행됐으며 기성총회 지형은 총회장 등 소수의 총회 임원만 참석했습니다. 문중경 전도사는 1927년 북교동 교회에 입교한 뒤 임자도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중동리교회, 대초리교회 등 전남 신안군의 열 곳이 넘는 교회를 세우는 등한 평생을 섬마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.